하승창 예비후보가 정말 자질이 있는가? 네. 청문을 해보자. 하승창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서부터 좀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기 밖에 있는 질문 중에서 일부가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네. 좀 다양한 질문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승창의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 네. 하승창 후보라고 하면, 네. 이 도시재생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런데 네. 하승창의 도시재생은 뭐냐?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전에도 이제 뭐 재개발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그 또 개발 과정에서 느끼는 인간의 존엄의 존엄성에 대한 이 파괴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언제나 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을 약간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 오래된 공간들이 원래 그 당시 지어졌던 것에는 그 필요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예. 도시 공간이 일정하게 그런 지금 삶의 조건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이 오니까 예. 사람들이 사는 게 불편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에 맞게 도시 공간의 설계를 좀 다시 해보자 예.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예. 지금 우리 삶의 조건에 맞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의 재설계 이렇게, 재설계 네. 그러니까 삼겹살집으로 쓰던 거를 네. 정책 카페로 재설계하듯이 네. 약수동이라고 하는 요 약간 구도심 네. 이 구도심을 원래 스토리는 살리면서 주거라든가 예.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거기에 공간 설계 좀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 예. 네. 그런 확실한 컨텐츠가 자기가 갖고 있다 이렇게 예. 자부하시는 거죠. 컨텐츠는 사실은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컨텐츠를 갖고 있다. 저는 그걸 잘 뽑아내서 아 이거 굉장히 설계를, 근데 네. 좀 약간 비겁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아니, 진짜입니다. 시민 책임을 주민들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증인을 요청해서 이 증인께서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 대표 하 그 후보가 네. 이런 그 일종의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예, 컨텐츠가 있는지 네. 예,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증인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 나와주세요. 야 너무 야 자 우리 평소에 이 네.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가 아이콘이다 네. 그리고 나는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 이 도시혁신 하는데 도시혁신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편안하게 예. 하는 사람이 먼저다. 네네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차동이나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 동사무소. 네, 동사무소. 예. 그게 전에는 그냥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 행정 기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차동은 뭐냐면 거기에 소외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예. 동사무소가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런 복지 기능을 넣어서 그래서 예. 인력도 늘리고 예.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대폭 늘려서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이런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네. 하승창 후보는 그것을 네. 이런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서 사람 중심의 이런 네. 혁신을 통해서 네. 전체 행정 구조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네. 그런 혁신을 구상했고 또 그 기초를 만들고 예. 실제 실현하고 이게 이 작업이 뭘 하나 이렇게 딱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넣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걸 조율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굉장히 거죠.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그거를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청와대에서 서울시에서 그걸 구체화시킨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한 전문가죠. 아 그렇군요. 하나 사례를 딱 들면 네. 서울길. 서울길. 네. 서울로. 서울로. 이 네. 서울로는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호불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굉장히 하신 말씀이 많은가 봐요 지금. 차가 다니는 길인데 네. 네. 이제 교통편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걸 네. 찻길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인근 전체 서울역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동들을 통합해내고 맞아요. 이게 원래 철길 같은 게 있으면 도로 끊겨버리죠. 완전히 끊겨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통하지 않는 게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길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로로 해서 끊어져 있는 지역사회를 통합시키자라고 예.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들이 뭐냐면서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반대도 많고 예. 또 많이 또 주변으로부터 또 씹히기도 하고 뭐, 예.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실현시켜내는 일. 예.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으로 실현시켜냈다. 예. 그건 전 그런 점에서 보면 하승창 후보가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천력이 있고 예.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고집도 세고 아하. 그런 그리고 반드시 그거를 해내는 예. 그런 비밀을 폭로하시네요. 아니 지금 뭐 첫 번째 관문은 잘 통과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 등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검증해 주실 분 또 모셨습니다. 증인으로 두 번째 증인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남인순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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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하승창 후보가 평소에 성평등이라든가 또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또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어떤 고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견해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이분께서 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하 후보님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특히 오래됐죠. 인천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아이도 낳고 아이를 키우던 시기였는데요. 그 네. 당시에 인천 지역에 이제 그 영아 어린이집 네. 새싹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준비위원회인지는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제 아이는 이미 다른 데서 키우고 있었고 네. 그 모임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육아 같은 공동육아 조합 네. 네. 공동육아 같은 어떤 그 이전의 모델이죠. 그런 예. 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 아이 키우는 건 그냥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미 그때 이미 예. 실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현님 그때 처음 네. 네. 확실하게 네. 그거는 이제 보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게 뭐 예. 따로 뭐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평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부부간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해야지 제가 구체적 검증을 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아이 키우는 거를 우리가 가족과 그다음에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 사실은 실천을 한 거죠. 이게 벌써 오래됐죠. 30년 네. 전인가요? 30년 그때부터 쭉. 네. 그때부터 쭉. 네. 그러면 지금 자제분이 30살. 네, 그렇죠. 예, 예. 네. 뭐 그걸 확실하게 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30년 전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해왔다. 네. 그런 얘기. 근데 그렇게 다 실천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요. 예. 사실 뭐. 그럴 기회가 되면 제가 뭐 그렇게 안 하진 않지만 사실 밖에서 제 일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사실 아내가 더 훨씬 많은 가사나 육아에는 예.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했죠. 예. 네. 찾아가는 뭐 동사무소 서비스도 그렇지만 그거 외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돌봄 네네네. 체계를 서울형 돌봄 체계 만드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개별 가정의 일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정책도 다른 어떤 시도에서 하지 않는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서울에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걸로 제가 보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 돌봄 네. 이것도 우리 하 후보님께서 네. 정책 위반하신 거예요? 제가 위반을 했다기보다 이미 그런 것은 되게 공감대가 높았던 정책들이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잘 진행되도록 제가 이렇게 돕고 하는 것들은 부시장의 지위에서 예.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걸 말씀하시는 거고 뭐 저도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예. 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나 소셜벤처들이 예. 실제 그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긴 하고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또 왔던 의견이 보면 동물학대 뉴스. 네.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네. 너무 잔인합니다. 네. 이런 얘기. 많죠. 이 네. 얘기는 그 우리 그 네. 하 후보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아, 제가 예. 출판 기념회 할 때 예.
제가 냈던 여기 아마 보이시려나요? 여기에 그 책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얼마 전 출판 기념회 했던 거였는데요. 예. 그 여기에 아마 한 꼭지로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베를린 가서 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우리 사회에 한번 좀 적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던 예. 책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꼭지가 예. 독일은 예. 독일은 정말 그 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더라고요. 예. 일단 유기견이 없습니다. 동유럽 그게 쪽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기견이 없습니다. 8개월을 살았는데 유기견을 본 적이 없고 예. 주로 동유럽 쪽에서 유기견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독일 쪽으로 많이 옵니다. 보호소가 있어서 예. 거기서 분양을 다 해주거든요. 우리처럼 그래요? 그 펫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반드시 그 보호소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물을 사고 파는 걸 금지시켰고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조항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동물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생명체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분명한데 예. 그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지 그렇죠. 않아요? 잘 보죠. 대개 다 그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죠. 하는 거가 그 프로그램 제목도 예. 말해주고 있는데 예. 독일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원을 예. 반려동물을 함께 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들이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예. 해주는 건데 우리는 예. 얼마 전에 농림부가 그거를 무슨 동물을 물건처럼 보유세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예. 보유세라고 하는 것과 이 반려동물들이 내는 세금과의 이 차이는 아주 기본적으로 인식 차이를 많이 보여주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해보겠다. 그런 걸 한번 우리 사회 물론 이제 공감대가 생겨야죠. 그렇죠. 공감대.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알지만 예. 반려동물을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 용의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 출판 기념회 때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잠깐 했었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 자, 그러면 네. 그 출판 기념회를 네. 직접 현장에서 네. 지켜보고 네. 그리고 그 출판 기념회에서 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네. 확인해 주실 증인을 또 네. 저희들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증인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배우 네. 윤희석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사회를 보셨는데 거기서 이런 정책들을 갖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치를 잘 모르는 정알목 같은 저도 네. 출판 기념회 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부터 뭐 자기 공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만 할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사회를 보신 분은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아니 근데 전 재밌었어요. 왜냐면 재밌었어요? 예, 그 독일 그 어떤 그 형님이 거의 잠깐 유학 갔다 오신 그 환경하고 예. 비교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에는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진짜. 고작 재밌었어요. 8개월 갔다 왔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8년 갔다 왔는데 예, 거의 맞지? 8년 살려온 사람처럼 그렇죠. 굉장히 예. 전문적으로 아시더라고요. 야, 네. 그것도 제주예요, 사실. 네. 근데 네.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바보형이라고 그랬냐면 형님 항상 웃고만 계셨거든요. 네. 별 말씀이 그때는 없이 그때는 별 말들 안 나왔죠. 네. 이렇게 웃고만 계셔갖고 그냥 네. 착한 형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게 제가 주로 네. 아내가 이제 여기 저 동기들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있으면 네. 데리러 가는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데리러 가는 모시러 가는 거죠. 네, 모시러. 그래서 네. 이렇게 프로필 형님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진짜 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이렇게 티도 안 내시면서 네. 예, 뒤에서 티도 안 낸 건지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 홍보를 네. 못한 건가. 그러니까 남들은 뭐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엄청나게 홍보를 하던데. 뭐 그동안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그 대상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모래시계 검사다 그러면서 여태껏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있는데 아, 예.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팔아먹고 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네. 저는 그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네. 이거
추진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런 게 저희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아니 우리 제가 있던 단체가 단체가 어쨌든 네, 네. 예, 예. 그건 그렇군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예. 예. 그런 거다 이렇게 좀 그 이 출판 기념회에서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감흥을 갖다 주시는 그런 네. 강연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자기의 11가지 정책 중에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진짜 얘기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요거 하나는 진짜 가기 전에 네. 꼭 이 온라인 계정이 마치기 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 네. 11개 중에서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네. 윤 배우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자 어떤 거? 아까 이제 뭐 반려견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죠? 네. 그런 거 뭐 1, 2인 가구 주택 이런 것도 네.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다양화 해보는 것을 도심을 걷는 도시로 만들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도시의 풍경과 모습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게 중구라는 곳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도시들도 예. 그게 일종의 계기가 되면 모델이 되면 우리 원도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제가 그런 걸 또 되게 재밌어 하기도 하고 해보고 싶어 하는 일이기도 해서 예, 좀 만약에 여기서 후보가 되고 또 국회 입성하게 된다면 좀 구청장님하고 네. 시장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진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잘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맞습니다. 지역 자체가 네. 그래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도 주거 만족도 꼴찌로 나왔지만 주거 문제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공간에 새롭게 설계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테고요. 최근에 성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더 삶의 질이 느껴질 수 있는 여유롭게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곳 중구성동에서의 국회의원으로서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테스트베드 역할을 거기까지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뒤에 딱 합니다 이런 말만 예. 못했는데 자 하승창 후보 우리가 오늘 청문회로 검증을 네. 해봤는데 진짜 괜찮은 분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몰랐던 매력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요.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 꼭 차여져 있는, 채워져 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네.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청문회는 통과!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하 후보님께도 함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